시상식에서 무엇을 눈여겨보시나요? 대통상 이 모든 이슈가 쏟아졌던 밤으로 안내합니다. 올 한해 스크린을 빛낸 영화인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본 2013 대통상 영화제 지금 시작합니다. 레드카펫의 꽃은 역시 아름다운 여배우들이죠. 먼저 정렬의 붉은 드레스를 사랑을 사로잡은 하지원 씨. 네, 이번 서열을 왔어요. 매끈한 빅라인을 공개하며 반전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2013 대종상 핫 키워드 여배우들의 디테일 노출. 네, 이날 약속이나 한 듯 빛나게 드러나는 드레스를 선택한 여배우들. 팔등신 몸매의 한구은 씨, 섹시 아이콘 클라라 씨도 디테일 공개에 도착했습니다. 아찔하죠? 네, 그리고 완벽한 스트핏을 자랑한 남자 스타들. 대세남 조정석 씨 정말 빛이 납니다. 네, 이 뜨거운 함성 소리의 주인공 바로 충무로의 젊은 피 김수현 씨. 진한 남자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데요. 아, 예, 날씨가 적당히 추워서 좋습니다. 네, 수현 피부의 카리스마로 레드카펫을 자랑한 이정재 씨. 저 눈빛이 쓰러집니다. 2013 대종상 핫 키워드 사연 있는 수상자들.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장영남 씨 이날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제게 예쁜 아가를 주셔서 우리 쑥쑥이가 아무래도 복덩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쩐지 레드카펫에서 이렇게 배를 감싸고 입장을 하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임신했다 그러면 일이 끊기는데. 빨리 만나고 싶어, 숙수가. 더 여러 가지. 드디어 그녀 품 안에 상이 갑니다. 몽타주의 엄정화. 대통령 여우주연상 후보만 네 번째인 엄정화 씨. 드디어 수상의 꿈을 이뤘는데요. 진짜 받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왜 이렇게 네. 대통령이 많이 받고 싶으셨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상이고요. 예전에 최진실 씨 댁에 놀러 갔을 때, 제 신입 때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는 트로피들을 봤었거든요. 그때도 생각나고 네, 오늘 또 진실 언니 생각도 많이 나네요. 네, 2013 대종상 핫 키워드 아역 스타들의 습격. 자, 먼저 영화 감기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박미나 양입니다.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입고 어디 가요? 대종상 시상식에 축하해 이모 삼촌들 살 타면 축하해주고. 네, 혹시 레드카펫이 뭔지 알고 있어요? 네, 연예인들 지나가라고 생각했어요. 동작 이렇게 안녕하는 거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거 준비했어요. 준비된 여배우답게 역시 여유가 넘치죠. 깜찍한 애교성을까지 고마워요. 자, 그리고 최연소 나이로 여우주연상과 신인 여우상 후보에 동시에 올라 화제를 모은 갈송언 1200만 관객을 모은 7번방의 선물에서 아역답지 않은 연기력을 선보였죠? 안녕하세요, 소원이야.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요? 대종상 영화제 후보.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아니요, 그냥 매우 귀엽죠. 오늘 상 받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죠? 전 미래를 보는 아이가 아니어서. 7번방의 선물에 갈소원냐. 시상하면서 깜찍한 수상 소감도 남겼는데요. 우리 또 작품 많이 많이 해요. 안녕. 2013 대종상 키워드 류승룡 송강호의 나무주연상 공동수상. 이제 송강호 씨나 유승룡 씨 같은 경우는 그 소수점까지 갈 것도 없이 동등했어요. 시상식 한 시간 전까지 얘기를 나누다가 그때 최종 결정이 두 분께 다 드리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따끈따끈하죠. 네. 여기도 트로피가 늘어날 거 기대해봐도 될까요? 집에 상 놓을 데가 없어. 이제 확장 공사를 하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려요.